이제 3월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2700선,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 뚫어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시장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지금 많이 유지되는 것으로 잘 보셨을 텐데요. 지금 뭐 미국의 3대 지수는 물론 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갱신 소식을 자주 지금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뭐 상대적으로 약세는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한 달여 지속된 단기 박스권 상단 고점을 돌파함으로 따라서 추세 상승에 대한 희망을 좀더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코스피 같은 경우가 3.5% 상승했고 코스닥은 지금 한4.3%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업종별로 코스피가 지금 20개 업종 중에서 13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보험 업종인데요. 한 28.7%, 그리고 2위는 은행주가 포함되어 있는 금융 업종이 20.9%, 그리고 3위 업종이 유틸리티라고 잘 알려지고 있는 전기가스 업종 17.7%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하락 업종 1위는 철강 업종, 금속 업종인데요. 10.9% 하락을 했고, 2위는 10.1% 하락한 운송업으로 알고 있는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3위는 섬유업종이 한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34개 업종 중에서 16개 업종이 상승했는데,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23.8% 상승. 근데 이 업종 내에는 HLB 제약,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등이 좀큰 상승률을 기록해서 업종 전체 전반적인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제약 업종이 한 18.7% 정도 상승했고요. 3위 화학 업종으로 14.6% 상승했는데, 이 화학 업종에는 엔캠,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그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 업종 1위는 섬유 의류로서 18.1% 하락, 그리고 오락문화인 엔터 업종이 17.7% 하락, 음식료 담배가 15.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섬유류가 저 정도로 빠졌었군요. 사실 지수 자체가 잘 가고 있어서 저 정도로 빠진 업종이 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하락 업종, 상승 업종까지 다 보고 왔고 그렇다면은 상승한 업종의 좀 특징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을 했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에는 상승이 나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시장별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5% 상승률은 뭐 크지 않았지만 그 상승한 업종 비율이 65% 정도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상승 업종 비율이 47%로 상승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었고, 또 특정 업종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것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에서는 정부의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저 PBR 종목 또 고배당 종목들의 그 상승이 좀 많았는데요. 이에 은행, 보험, 증권, 자동차, 유틸리티 등 절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들이 강했고, 특히 이제 올해 뭐 특별히 상승했다기보다는 지난해 강했던 업종이 올해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 3인방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한 10%대 중반 전체 순위를 기록한 바 있고요. 또 올해 한14% 정도 상승한 운수 장비, 그러니까 조선이랑 자동차죠. 지난해 역시 32%로 큰 상승을 보인 업종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 편입된 그런 업종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지금 대세라고 알고 있는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의외로 지난해에는 상당히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현재까지는 약간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올해 갑자기 상승한 그런 업종보다는 지난해 강했던 종목들 수익률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상승률 1위로 말씀드린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체, 한 해 전체로도 무려 51.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의 특징들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하락한 업종들의 특징도 함께 살펴볼 텐데, 하락한 업종에서 좀 한 가지로 수렴되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은 지난해 강했던 업종이 좀 부진으로 전환된 업종이 코스피에서는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하락률 1위 철강 금속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는 39.7% 전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뭐 5위권 안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업종입니다. 또 항공업이 포함된 운수창고 업종도 역시 지난해에는 플러스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실 업황은 올해 뭐 좋게 보고 있지만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그러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률 1위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상반기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반전시킬 만한 요인들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철강 업종이 지금 업황이 좀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는 사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이 볼 수 있고요. 또한 국내 철강업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수요 둔화로 제품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재고까지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가 부진한 중국에서 지금 작년에 2022년 대비 수출량을 한 35.2% 증가시켰는데, 올해 2월까지도 나타난 것을 보면 수출량이 전년 대비 32.6% 증가를 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업황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열연 중에 54%가 일본산입니다. 지금 엔화가 약세로 지금 지속되면서 값싼 일본산 제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제는 값싼 일본산 제품의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업황이 좋은 조선업의 경우 증익 규모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후판 가격 협상에서 철강업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의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실망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강력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나타날 경우에 업황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고 저평가 매력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 업종의 경우 사실 지난해 부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지적하셨던 섬유 의류 업종의 경우 지난해에도 사실 21.3% 정도 업종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지금까지도 사실 대장주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에 내수 경기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의 특징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좀 주목할 포인트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하락했는데 이번 해 들어서 상승한 업종도 있을 테고, 지난해에는 상승한 업종도 있을 텐데 이번 해에는 또 하락으로 반전한 업종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제 업종으로 접근하는 건 거의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건데요. 이 업종으로 접근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업종의 흐름이 그렇게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많이 변했다면 어떤 터닝포인트로서 상당히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상승으로 수익률이 반전한 그런 업종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피의 전기가스 업종이 작년 한 해 동안 27.3%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지금 17.7%의 수익률 반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지금 통신장비 업종 같은 경우가 지난해 18.7%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지금 12% 상승 반전을 했는데, 사실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지 않은 종목들도 추세가 상승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두 업종에 대해서 그럼 잠깐 뭐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그 포스피의 전기가스 업종은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 종목은 아시다시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올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기준 PBR 배수는 한국전력이 0.36배,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0.25배, 지역난방공사가 0.21배입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도입하고 또 이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가 주도로 추진한 정책인 만큼 공기업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실적 측면에서 지금 접근해 봐더라도 지금 원료비 안정에 따른 올해 턴어라운드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실적 정상화에 따른 배당 재개 기대감도 주가에 조금 반영되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지금 기관 외국인 모두 강한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 상승이 사실 올해 1월부터 지금 시작되었는데 강력한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수혜가 또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투자를 이해했으면 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통신 장비 업종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현재까지는 사실 글로벌하게 5G 투자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5G보다도 좀 더 관심 가는 것은 그보다 10배 정도 더 빠른 5G 어드밴스가 관련해서 글로벌 통신 기업인 하웨이, 노키아, 차이나 유니콘과 차이나 모바일 등이 올해 상용화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에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그 5G보다도 100배 빠른 6G 시대가 지금 2030년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간 매개체로 여겨지는 6G 레디 투자도 내년부터 지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빨라진 투자 시점을 좀 통신 장비 종목들이 주가가 미리 좀 반영하면서 올해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투자에 앞서서 미리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사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이제 확실하게 실적의 바닥을 좀 통과하고 내년에는 실적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는 더 작용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이미 지난해 12월과 지금 올해 1월에 지금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이후에 추세가 좀 상승 전환된 통신 장비 관련 업종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올라온 업종보다는 지난해에는 부진했는데 이번 해 들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반전한 업종에 대한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수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김영재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략을 잘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전기가스 업종은 대장주인 한국전력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 그 4분기를 포함해서 3분기, 4분기, 2분기 연속 1조 원대 후반에 어떤 영업이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이제는 이익 회복에 대해서는 어떤 궤도에 진입한 것이 좀 확인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을 이끈 주역이 이제 원료비와 관련해서 국제 석탄 가격과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추세가 아직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관계로 올해는 이익의 어떤 증익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지난해 이제 30.4%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흑자 전환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 발표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있어서 신규 원전이 최대 4기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발전 원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저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금리 하락 시기에는 적적 요금 인상 가능성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구 흑자 지속 구간에 주가가 오랜 기간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막 흑자로 전환한 시기에 주가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만 된다면 의외로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업종에서는 한 두 가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용 시험 장비 및 스몰셀 제조 판매 회사인데요. 현재 확실하게 실적 성장세가 뭐 급격히 나타나는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는 전년 대비 한 11% 증가한 81억 원의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또 올해 1분기에는 지난 4분기에 좀 지연되었던 이연 매출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증가한 그런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호전세가 올해 전체로도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올해 순이익이 한 전년 대비 175% 증가한 330억 원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에 근거한 현대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6배 초반으로서 큰 성장 대비로는 저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주가 흐름 역시 중기 우상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한 달 수급 상황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 내 제1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MW인데요. 과거 통신 장비 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주국용 장비와 부품 생산하는 회사로서 지난 5G 투자 시기였던 2019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주가는 무려 6배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아직 적자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최근 발간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이익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대감에 따른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제 다가오는 5G 어드밴스드 장비와 6G 레디 장비 수주에 있어서 우수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출을 확보했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중기 추세 상승 전환 후에 눌림목에서 재상승을 강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 개선만 뒷받침된다면 좀 우상향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그 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주가를 좀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급적으로도 이제는 좀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삼성전자가 3월 26일 날 CX의 신기술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AI 시대 선도적인 HBM과 CXL 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엔젤 로보틱스 상장도 좀 주목하실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28일에는 미국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고 29일에는 2월 미시시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9일에는 미국, 유럽, 홍콩이 휴장된다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매 방향성이 아직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연동한 주가 흐름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 돌파한 박스권 상단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당분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순환매 장세에서 주 초반에는 아마 반도체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이후 조선은행 2차전지 업종으로의 순환매인데 눌림목에서의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